자전거 지나가는데요. 보시죠. 잘 보시면 자전거 지나갈 거예요. 자전거가, 자전거 하죠? 자전거. 자전거 가는데, 오!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다시. 금방 자전거 여기서 지나갔어요. 자전거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래도 좀더 갔어요. 여기서. 자전거 가는데, 뭐예요, 이거? 개. 저 개가, 딱 크기가 우리 개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짠이 비슷해요. 한 11kg. 예, 중개. 자전거 가는데, 개가 갑자기 그냥 지지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헬멧은 안 썼어요. 안전모는 안 썼어요. 근데 오른손 요 검지 여기를 다쳐갔고요. 여기 이 손등하고 연결되는 여기요. 이 근위부라 그래요. 여기 관절 다쳐갖고 수술 여러 번 하고요. 그리고 약 두 달 넘게 입원해 있었고요. 130번 통원 치료하고요. 아마 여기를 갖다 자전거를 갖다 그대로 찧었나 봐요. 이 사건에서 개가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쫓아와서 막 가다가 으악 하면서 앞에 서 있는 트럭을 못 보고 들이받았어요.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평온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 때문에 으악 도망가다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을 때 투표 시작.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 없다 있다. 개가 막 달려들면요, 걸음만 나설려야죠. 급하게 도망가는데. 그럼, 잘못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 있다. 뭘 잘못했죠? 14%. 자전거 운전자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없다. 86%. 뭘 잘못했나요? 개요. 저희 집에 개가 이딴만한 개가 있고, 요만한 개가 있어요. 조그만 개를 앙앙 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조그만 개도요, 으아! 어유 밖에 나가면, 어 이러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큰 개는 소리는 큰데 공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 딱 요만한 11kg짜리 스피츠. 이거는 그냥, 어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팍! 덤벼요. 그래서, 크게 무관하게 싸늘게 지지로 달려들면 도망가게 되죠. 도망간 게 죄인가요? 개 제압 못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여성이에요. 만 45세 여성. 남자도 무서워서 안 돼요. 아유. 자전거 운전자에 잘못 없다가 86%, 잘못 있다가 14%인데 저는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어찌하오리까 갑자기 개가 달려드는데 개가 달려도 도망가야죠. 개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야구방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야구방망이도요, 개가 탁! 아이고, 순간적으로 달려서 물어요.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될까요? 치료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병원에 2주, 약 9주 입원했고요.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통원치료 130번 했고요. 장애도 남았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이거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될까요? 개주인, 불법 주차 트럭의 보험사, 둘다 묶어서 투표 시작. 개주인, 88%. 트럭의 보험사, 2%. 둘다 묶어서 10%. 개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겼는데, 개주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개주인이 가진 게 없어요. 개주인은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개를 묶어서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치겠습니까? 나의 과실로 사람 다치게 했다.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썼는데, 정식 재판 청구해갖고 70만 원, 유죄 확정됐어요. 근데, 이미 형사처벌은 벌금 70만 원 끝났고요. 민사소송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개주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소송 하나 많아요. 트럭의 보험사. 근데 트럭의 보험사에게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해요.
그러나 거기에 저렇게 큰 트럭이 없었으면 계속 도망갈 수 있었죠. 저 개는 가다가 턴합니다. 가다가 개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승용차가 오니까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개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나면은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쫓아오다가 탁! 그러면 요것만 없었으면 저쪽 승용차 오지요? 개는 돌아가죠? 이것만 없었으면 난 계속 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야 될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럭도 잘못이 있죠. 근데 혹시 트럭한테 잘못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럭만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는 둘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개를 묶어놓지 않은 잘못, 불법 주차 잘못, 둘다 잘못했다. 공동 불법 행위. 제가 지난번에 둘을 묶어서 소송하세요. 그랬습니다. 소송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원고는 자전거 운전자. 피고 1, 트럭의 보험사. 피고 2, 개주인. 지난 7월 20일 날 선고됐습니다. 피고들은 트럭 보험사와 개주인은 공동하여 둘이 같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죠. 6,1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라. 이자가 한 4년 치 되니까 한20% 되겠네요. 그럼 6, 2, 12, 1,200만 원, 한 7천 한 300만 원 되겠네요.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개 잘못 풀어놨다가 지금 7,300만 원 물어줘야 돼요. 물론 트럭의 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개주인한테 구상금 청구하겠죠. 개와 트럭의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개가 80, 트럭이 20, 그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한 8대 2, 7대 3, 거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럼 전체 80%, 70 대 80%. 7,300에 70%면 5천만 원. 한 5천 내지 6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개 주인이. 개안 묶어놨다가. 이거. 지난 7월 20일 판결 선고된 거예요. 물론 지금 개 주인하고 트럭의 보험사가 항소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저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1심에서 몇대 몇으로 판결됐을까요?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래서 개를 피하려다가 그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부딪혀서 다치게 됐다. 원고가 그 개를 갖다 자극한 것도 아니다. 그냥 왔는데 개가 쫓아왔다.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다. 헬멧은 쓰지 않았지만, 근데 머리 다친 게 아니다. 손만 다쳤다. 그렇다면 헬멧 안쓴건 아무 상관없다. 따라서 자전거에게 잘못이 없다.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사고 당시 만 45세 가량이고요. 일모탄 손해 5,100만 원. 입원 기간 약 2개월. 그다음에 검지. 여기 관절, 이거 못 움직여요. 이거는 못 움직이면은 약10% 영구장애. 그리고 10% 영구장애니까 위자료가 1,000만 원이죠. 위자료는 1억 원 곱하기 장애율. 영구장애면 그대로 장애율. 한시장애면 3년이면은 10분의 3. 10년은 영구로 봅니다. 10년부터는. 영구장애니까 1억 원 곱하기 9.68%, 968만 원 하기가 그렇죠? 그게 1,000만 원. 합쳐서 6,100만 원. 그리고 여기다 이자. 걔 집에서 못 나가게 해야 되고요. 이 사고가 언제 있었냐면요. 4월 13일. 2017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지났어요. 이자가 한22% 되겠네요. 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목줄 반드시 하시고요. 집안에 있어 괜찮은데, 혹시, 문 열릴 때 그때 푹 튀어나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 개가 사고 치면 몽땅 다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